한손도끼로 적을 둔화시키고 쩔뚝거리게 만든다. 한번 시연해보고 싶은데 다음에 하죠. 다음 시간에 더욱더 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워드 시작합니다. 이어서 가죠. 만들어주세요. 는 뭐야? 이런 게 있네? 푸른 모래를 모으면은 장비를 만들어준대요. 이건 일단 됐고, 오늘 볼 생각 없고요. 사실 어제 영상을 많이 찍어서 아직 3개밖에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자르고 하는데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자, 빨리 내 거나 팔아줘. 이거 움직이라고. 일단 10원에 13원에 이거 두 개 팔면 딱이다. 그리고 5차이 나는데 가져가야지. 충격 16이야. 이거 너무 좋은데 인간적으로? 좀 이상한데 밸런스가, 무기 밸런스가. 일단 가져가자. 토끼가 좋아. 거래 확인. 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야, 뭐야, 볼일 있어? 오늘은 이제 밖에서 한 번도 잔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위해서 일부러 안 자고 나왔고요. 냄비도 설치해서 깔아보도록 하죠. 너가 내 첫 번째 시연 상대가 되겠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지. 얘가 나보다 빠르니까 먼저 한번 맞고 갑시다. 쩔뚝거린다 그랬으니까. 왜 안 돼? 뭐야? 아, 뭐야, 왜 이렇게 느려? 아우씨! 시작 하자마자 말이야. 이게 좀 이상한데? 방금 때리기 전에 한손 무기로 막는 자세가 나왔잖아요. 그쵸? 원래 이제 방패를 안 들고 있으면은 방어키를 누르면 한손 무기로 막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패를 들게 되면은 방어키를 누르면 방패로 막죠. 근데 버그인가봐요? 한손 무기로 방패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막아버리네요. 여기가 좀 비어있자. 여기가 좀 널찍하네. 여기서 한번 수면을 취해보죠. 일단은 간이 침대 먼저 깔고. 5번이었죠? 함부로 깔아도 되는거지? 뭐 깔았는데 뭐라 그러는거 아니겠지? 도적이 내가 보일만한 위치에 있어도 가까이 안오는 반응을 안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템에서 이제 나무 캐줘야 되는구나. 충분히 캐줍니다. 오늘은 굳이 얘기하자면 생활쪽으로 하게 되겠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컨텐츠네. 하나 만들고요. 부싯돌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그냥 불 붙일 때마다 들어가는 건가? 그리고 불 켜고? 소비 같은 거 안 되는데? 아, 이게 다른 사용법도 있다 그러네. 사용하기 한번 해보죠. 아, 사용하자고. 자유 레시피. 여기다 이제 냄비 설치하는 건가? 제가 또 이건 튜토리얼에서 저번에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만들어 봅시다. 이거 홀드가 해제고 그냥 클릭이 상황이라서 좀 부자연스럽다 뭔가. 스튜, 소금, 가베리. 가베리랑 고기는 구하기가 비교적 쉬운데 소금은 좀 구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두고요. 가베리 잼을 한번 만들어보자. 가베리 잼이, 가베리가 몇 개 있는지 안 나오네.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 되네. 가베리 잼 나왔죠? 그리고 타르틴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건 뭐야? 아, 생선으로 만드는 음식이네? 원소 저항 효... 아, 노래 왜 이래? 개놀랐잖아. 일단 먹어볼까? 새로 만들었는데? 빵은 디자인이 똑같다. 아, 이건 실망이고요? 자자, 이제. 이렇게 잘라니까 좀 불안한데 사용합시다. 기본적으로 40%네. 이 이상 자면은 목말라. 여기까지밖에 못 자네? 더워하는 것 같은데 상태 보니까. 일단 자자. 당신의 휴식은 뭔가 이상한 소리에 방해받았으며 당신의 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재빨리 움직입니다. 습격당했대요? 덤벼봐. 나 다 찼어, 체력. 쟤야? 아, 씨, 장난하나, 진짜. 나 얘한테 고통받진 않겠지?
저거 뒤로 살짝 물러난다. 그리고 후딜이 약간 있네요. 잡고요. 고기 고맙다. 왜 덤빈 거냐? 나 고기 좀 거보자. 아, 뭐야? 아, 또 켜야 돼? 나 목마르지 않나? 일단은 고기 거봅시다. 고기 몇 개인데, 고기 여러 개 구우면 어떻게 돼? 아, 고기 빵 같은 건안 되냐? 고기 빵. 음식 쓰레기 됐어. 아, 뭐야? 질병 유발한데, 버려. 자고 일어났더니 갈증이 좀 내려갔네요. 물한잔 마셔줍니다. 아, 딱히 만들 게 없는데? 나 돈이나 벌어가야겠어. 생각보다 별게 없네. 요리냄비라서 혹시 뭐 넣으면 안 되나? 피버섯 같은 거? 재생을 시켜주는 영약. 특징이 없는 버섯. 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 이거 넣으면 되나? 아, 뭐야? 아니,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아, 혹시 물이랑 넣어야 되나? 아, 잠깐만. 이렇게 하는 건가? 어때? 아니, 뭐야? 그러면은, 물은 뭐. 오! 최대 만화를 회복시켜준다. 아, 만화 회복 차네. 다른 것 되냐? 계란, 쌍화탕? 아니야. 쌍화탕 같은 소리 하지 마. 버섯 차! 어때? 쓰레기 많이 만들 것 같은데? 아, 씨. 아, 이거, 하드코어 게임인데 어떻게 하냐, 저거? 이것도 해소해야겠다. 아, 밤이야. 일단은 동굴로 갑시다. 오, 잠깐만. 야, 이거 개 꿀빠는 부분입니까? 야, 지금 싸워보세요. 야, 도와줄게, 댕댕이. 댕댕이 도와줄게. 취소. 제법인데, 자식들. 하지만 체력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이거, 로건 상태로 쏠수 있나? 아, 로건도 쏠수 있네? 잘 가. 내놔. 쟤왜안 덤비지? 신고가 당했는데? 아, 나 지금 등록이 안돼 있구나, 무기가. 좋아요. 아, 나 어두워가지고 내가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뭐한명 따위한테 지진 않겠지? 야, 먹을 게좀 많네. 약탈자의 갑주. 아, 마른 버섯바? 버섯을 으깨서 막대기로 만들었다. 오. 무기 괜찮나? 뭐야? 야, 이거 위험한데, 기술 쓰는 거? 아, 이거 맞디를 하기가 좀 그렇네. 아이씨. 그냥 맞고 때리는 게 제일 안전해. 이게 제일 안전해. 아, 기술이 의미가 없는데, 이러면은? 아, 완전히 제압을 시키, 야, 잘 나왔다, 이번에. 제대로 나왔다. 화살도 더 이득 봤죠? 획득해주고요. 댕댕이까지. 이제 진짜로 갑시다. 해가 뜨고 있다, 해가 뜨고 있어. 자, 도착. 깜짝이야! 너올 때마다 그러는 것 같다? 아, 도착했고요. 일단은 여기 물이 있잖아요. 물좀 떠갑시다. 이거 불 켜주고. 그리고 여기가, 아쿠아마린이 필요한 구간이라는데, 이것도 한번 가, 이거 그냥 쇼커드 아니야? 반대쪽으로 열리는? 야, 뭐야? 야, 뭐야? 뭐 젠됐는데? 이상한 애 있는데? 아니, 반응한 거야, 지금 나한테? 아, 나한테 반응했네? 아, 나물 뜰라고 온 건데. 야.
뭐 이상한 거 걸렸어, 쟤. 버프 같은 거. 맞은 거야? 맞았나? 너 그냥 죽여도 되겠다, 골을 보니까. 안 보여, 안 보여. 내가 너무 커. 잘 가시고요. 이상한 놈 있는데? 일단은 먹어줍니다. 오실링, 좋아. 아, 원거리 잡을까? 뭐 이상한 짓할것 같은데, 쟤. 뭐 이상한 짓 하잖아. 뭐 하는 거냐, 저거. 뭐 하는 거야? 아, 야, 뭐야, 이거! 어쭈, 야, 이상한 거서 이상한 걸렸어, 지금. 충격저항, 물리저항. 자식. 한번 뜨자, 이거지? 아하. 안 통한다. 나 데미지 왜 이렇게 나죠? 뭐야? 뭐야? 튼튼하긴 한데 그렇게 세진 않나 본데? 아, 설마 뭐 추가 동료 있겠어? 이리 와라. 타밍해서 다행이다. 쫓아가자. 지금 물도 있는 데네, 마침. 이런 애가 젠데 있어. 이거 젠이 되게 후하다. 가비리도 오다가다 엄청 많이 깼거든요, 사실. 영상에서 편집됐지만. 나 가고 싶은데 딱 오네, 얘가. 아이씨, 지금 너무 스태미너가 심한데? 아야야야, 자. 이 새끼 지능적인 거 보소. 야! 뭐야? 혈거인의 지팡이. 지팡이 나왔어. 걸쭉한 기름. 인화성 무기 제작에 쓰인다. 지팡이래, 지팡이. 그냥 양손 무기죠? 뭐 지팡이 기술 같은 게 따로 있는 거야? 와, 환해서 좋다, 야. 어떤 의미에선 괜찮아 보이는데. 그리고 비싸게 팔릴 것 같아. 방패까지 들어주고요. 뭐 손해본 건 거의 없네요. 굳이 얘기하자면 다치긴 했는데. 제 목표는 적인데 일단 물을 떠오겠습니다. 점을 떠오면 되려나? 마시고요. 획득하고요. 가베리 미리 먹어두자. 가베리가 굉장히 괜찮네. 이걸 먹어두면은 이게 뜨는 것 같아. 스태미나 회복 효과 그런 것 같. 어쨌든 되게 좋아. 나갈 거야. 이거 굉장히 도핑바를 많이 받는 게임인데. 자고 갈 필요 없겠지? 아, 그리고 스킬이 실망이야. 생각보다 후딜이 길어서 맞을 짬이 나와. 이거 길이 생각보다. 어? 느낌이 안 좋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건 뭐야? 물도 상호작용 안 되네? 별버섯. 버섯이 비싸게 팔리면 좋을 텐데. 뭐야, 이거? 오, 약탈자 갑주. 생각보다 약탈자 갑주를 내가 안 봤네요, 스펙을. 한번 봅시다. 6에 11. 내가 갖고 있는 게 충격 저항이 있긴 한데, 이게 더 좋다. 설마 벌써 무게가 5링 났냐? 아씨, 뭐 했다고 무게가 5링이 나? 굴러보자 한번. 이 정도면 괜찮겠지? 곡괭이가 있어야 되겠다. 야, 곡괭이를 가지고 와야겠다. 채취할 게 많네. 아, 여기가 끝인 거야? 아, 되게 싱겁다. 아무것도 없네? 돌아갑시다, 그러면은. 여기 습격률 90%야. 한번 자볼까? 궁금하다. 습격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습격 당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1시간 자면은 어느 정도 회복될 것 같다. 이렇게 자보자, 한번. 아이템을 가져가죠. 다행히도 아무 일도 없어. 야. 90%인데? 너무 죽여서 없나 봐. 꿈틀거리는 것 봐.
그럼 이제 진짜 돌아갑시다. 일단 집에 가서 정산을 좀 하고 오죠. 일단은 팔자. 아, 주머니에는 옷 팔고, 이거, 지팡이 똑같네, 금액이. 지팡이도 팝시다. 예, 만화가 지금 없으니까. 감기를 나을 때까지 만화 회복을 시켜준다. 송진. 일단은 팝시다. 아, 예. 음식물 쓰레기 당연히 못 파나 보다. 가죽은 두고, 연금술 레시피에 사용된다. 저거 일단 두자. 저 영역이 있어야 될것 같아. 추위를 막아준다. 덥기만 하지 아직 춥진 않죠? 예, 일단은 하나만 두자. 체력 회복을 도와준다. 음식은 됐고, 베리도 못 판다. 지금 되게 팔리는 게 없네. 이거도 팔자. 체력과 스태미나 회복. 야, 돈 별로네요. 그리고 집에 한번 갔다 와서 좀 정돈을 해오자. 이거 여행 식량 넣어놓고 가자. 안쓸것 같으니까. 자, 집에 있는 금고 열어줍니다. 이런 거 빼서 판매합시다. 이거는 하나만 갖고 다니자. 무겁네. 0.5, 1 줄였고요. 무게가 진짜 타이트하다. 돈도 좀 넣을까? 아니야, 이제 가서 정산하고 오자, 일단은. 일단 연금술 키트를 한번 사보죠. 연금술 키트 사러 왔습니다. 칼이랑 옷 팔아주고요. 따로 팔 거는 모르겠다. 이거 팔아버릴까? 아니야, 키트에서 뭔가 쓰이지 않을까? 14번에 연금술 키트를 사갑니다. 그리고 전 레시피를 보면서 플레이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한 사람이 없어서 안 나올라나, 게임 자체를? 하나 정도는 사고 싶은데, 10원짜리. 헝겊은 됐고,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다. 나 그러면 아예, 다음 목표는 체력 포션. 체력 포션 연금술 저거 알아서 올게요. 갑시다. 함정도 설치해보고 싶은데.